저희가 저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세영 씨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 뗏목. 예, 예. 저희가 할 때. 저 배는 무역한데 이거 해요 이거. 저 배는 무역한데 이거 해요 이거. 아 이거 참. 조선분 아니십니까? 조선분 아니십니까? 어 밀크티 버블이 걸렸어. 니네 누군지 아니? 니네 누군지 아니? 색소폰하고 트럼펫 이거 불조합니다. 명수형은 저기 코빅 막내부터 다시 시작해. 코빅 막내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형, 형은 코빅 막내부터 다시 시작해서 어떤 거 차고 해야 되는지 시작해지요. 또 시킨다니까. 어 야 좋은 아이템이다. 지금 저 양세형 씨의 이 이야기를 제작진이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더니 실제로 우리 명수 형하고 우리 준하 형이 왜 내가 왜 코미디 빅리그의 막내로 한번 들어가보면 어떨까?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분이 코너를 하나 짜서 지금 스페셜 코너를 하나 지금 우리 둘이 코너를 짜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코너를 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둘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스타일이 요즘 트렌드하고 안 맞을까 봐. 아니,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노력을 해. 야, 근데 자신감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우리로 말하면 안 돼요.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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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이런 이거는 형 지금 만약에 코빅 무대에서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환풍기 소리만 듣다 집에 가요. 관객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듣다 집에 간다니까. 사실 또 우리 때는 공개 네. 코미디를 거의 안 해봐가지고 공개 코미디가 아니었어요. 요즘 코미디에 또 적응을 할 수가 있느냐. 더 중요한 건 12일 녹화까지 두 분이 예를 들어 무대에 올리는 코너를 짤 수가 있느냐. 아무리 뭐 두 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요즘 코미디가 어떤지 한번 저희가 분명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하는 코미디를 잠깐 좀 보죠. 네. 진짜 신기하다. 다르죠? 저 가연이 친구 티아라 지연입니다. 너 저희 병문안 왔구나? 아니요, 뽀삐 불러보겠습니다. 갑자기? 요즘 친구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갑자기?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네, 갑자기? 앞뒤 전후 맥락 없는 코미디예요. 진짜. 네. 막 던지는 개그. 옛날에는 이런 걸 하면 선배님들한테 좀 혼이 났어요. 아무래도 내용이 너무 뜬금없다. 뭐야, 삐끗했어? 삐끗삐끗삐끗해 돼지나 칭칭나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박명수가 하는 개그 스타일이 뭐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전혀 맥락 없이 하는. 또 너무 뜬금없다. 네. 자 지금 저 박명수는 고개를 갸웃하시지만 이런 거 재밌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환자 살린다고 네가 무슨 구경 하나 들을 것 같아? 안 된 수술은 안 되는 거야? 빨리 수술 접어. 내가 보장 대기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내 모든 걸 다 불겠네. 그 덕분한테 줄게. 살려! 살려!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어? 아이디어 좋죠? 예. 네. 야, 큰일 났다. 이거 요즘 코미디. 와. 이거 어떻게 웃겨, 우리가. 정준하 씨 좀 본 느낌이 좀 어땠는지. 아니 근데 진짜 그 코너들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캐릭터들이 그렇죠, 그렇죠. 있고 좀 우리는 웃기기 빵 터뜨리기 위해서 앞에 서두가 옛날에 좀 길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 호흡이 엄청 빠르네. 잠깐 하고 빡 터뜨리고 잠깐 하고 빡 터뜨리고. 그리고 이제 애드립을 좀 약간 허용해 주는 그렇죠, 게 있어요. 그렇죠. 원래 예전에는 대본대로만 했어야 되잖아요.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혼났는데 왜냐면 이제 관객들이 호흡이 만약에 다른 호흡이 나왔을 때 그걸 내가 애드립으로 메꾸지 않고 대본대로 하면은 안 웃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 옥을 올라가면 가능합니다. 저는 진담으로 철철 뭉쳐 있습니다. 저는 관객을 또렷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또렷이요? 나는 또렷이요, 또렷이. 또렷이. 딱 나왔을 때 와 할 때 아니 그때 호흡을 안아줘야 돼. 그때 호흡을 안고 왜? 니 나니? 한마디로 난리나 니 나니? 근데 빅리그 무대를 너무 좀 쉽게 아니죠? 니 나니? 터진다니까요? 개그가 장난인 것 같아요? 잘했다, 잘했다. 왜요? 왜? 근데 이거 아이디어 회의를 두 분이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괜찮으세요? 해야죠, 뭐. 예, 예. 뭐. 그 뭐. 원래 아이디어 짜면은 더 많이 싸우는.
그럼. 아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사실 이게 지금 쉬운 여건은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또 이제 낯선 무대에서 이 첫 그 네. 사실 꽁트를 한다는 게 진짜 까마득한 후배들이 있는데 망신 당하면 진짜 저 정말 너무 창피하거든요. 두 분이 준비하시는 코너는 일단 현장에서 관객들이 점수를 주시잖아요. 야. 그래서 50% 이상이 넘어가면 코빅 쪽에서 방송이 될 거고요. 50%가 못 넘으면 무한도전에서 방송이 될 거거든요. 그래요. 궁금하다 진짜. Let's go! 자, 두 분 큰형님. 아, 정말 이젠 논란의 중심이 아닌 화제의 중심으로. Yeah. 자, 화제의 중심 박명수, 정준하가 간다! 무한도전! 아 여기 또 왔네 진짜. 아 어디야? 역시 희극이시라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 코미디 앞에 오면 이런 거 좀 해줘야죠. 계단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 네. 하고. 이런 거 좀 해줘. 옛날에 이거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아니래. 요즘은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 호흡이 빨라졌다니까요. 이거 그리고 이제 저 오늘부터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형들은 막내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깍듯하게 해야 돼. 옛날에 하면 야야 이런 거 하지 마. 아 요즘 그런 거 안 해. 그런 상황은 안 하고 편안하게 하면 오히려 형이 그런 거 하면 약간 회의라는 난 개그맨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딱 들어가면 이제 세형이 후배들이 막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들어가면 여기 지금 최고 왕이라고 그러는데 세형이가? 왕이잖아 왕. 제가 한 두 번째 되죠 두 번째. 아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자 들어가실까요? 자 가시죠. 자 죄송한데 제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으니까 아, 형.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 저 먼저 들어왔어요. 얘가 예. 여기 왕이니까. 예. 자, 따라오세요. 여보세요. 왕도 씨고. MBC 코미디가 없어진 게 아쉽다. 희극인실도 참 오랜만이고. 자, 오세요. 잠시만요. 지금 회의하고 있으니까. 아, 좀 조용히 해. 네, 너무 이렇게 막 뭐 우리 방송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좀 해. 설치만 다 해봤던 거야. 뭘 해? 요즘은 달라졌다니까요. 뭐가 달라졌어? 형, 그리고 여기 이제 막내야. 한참 벌써 연습하는 소리 들린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술이 좀 차. 악수. 아, 쌤. 돌아다니는 악수예요, 악수. 안녕하세요. 악수. 아이고, 유나. 잘 지냈니? 악수 한 번에, 악수 한 번씩. 아유, 유나. 잘 지냈니? 이리 와서 재석이 형 기운 좀 얻어. 악수 한 번에, 악수. 악수. 제가 늘. 다쳐가지고 너 아까 괜찮니? 예, 괜찮습니다. 악수. 그래, 아유, 백내에서만 늘 보다가. 좋은 경우다, 야. 좋은 경우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야, 이 예정이나 재미나 또 봤구나, 이 분위기는. 자, 일단은 저기 뭐야, 재석이 형이 저 어떤 지금 상황인지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예. 제가 그 양세형 씨가 우연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 명수 형이 코미디 빅리그에서 좀 그 막내 생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또 정준하 씨도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요즘 그 코미디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배우고 두 분이 직접 코너를 짜가지고 무대에 한번 두 분이 좀 올라가 볼까. 이게 이제. 아직 그 코너 검사 받기 전이죠? 아직 한참 전이에요. 일단 감독님이 일단 부르시면 오시는데. 아, 왜 이렇게 감독이 늦게 와? 그게 MBC 아니에요? 자, 지금 MBC 아니에요. 자, 지금 뭐야? 국주 씨. 예. 사실 좀 하실 얘기 많죠. 저희 개그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개그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나 25년. 25년 예. 됐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기술 배우셔야죠. 내가 저기 복주 씨한테 전에 저한테 야 너 몇 년 됐냐
이제 3년차 됐습니다. 야, 3년차 됐는데 안 보이면은 기술 배워라고. 아,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기술 배워서 지금 잘 되는 거야. 선배님이죠. 이제 선배님이잖아. 막내잖아요. 아, 국주 씨. 실화요. 웃음 기술 배워서 지금 됐잖아요. 선배. 아, 제가 좀 이쪽으로 예, 예. 좀 와서 아 유나 씨도 있고 이거 뭐 저기 굉장히 하다른 좀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저 멤버부 출신이고요. 예, 25년 됐습니다. 자신감에서만큼은 네. 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전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감으로 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거든요.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수 형은 잘못 착각. 명수 형은 지금 코믹에서 뭐 하려고 하냐면은 무대 앞에서 뭐 이런 걸 하는데. 아니 근데 준하 형도 좀 인사를 뭐 좀 갖다 후배들한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입니다. 씨의 저기 공채는 아니고 특채인데요. 박명수 씨랑 저랑 우리 코미디 빅리그 여기 선배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코너를 같이 하게 되세요. 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짧게 해! 짧게 해! 아, 이건 진짜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은 짧은 기간에 이게 가능할까요, 진짜 저희가? 걱정하지 말고 해. 왜냐면 이제 저 혼자 하면은 자신감 있으니까. 저랑 이제 다른 후배들하고 하면 또 노력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왜요, 세영 씨? 명수 형 분명히 저희 그 쌀국수 먹으면서 나올 때 제가 혼자만 들었는데 뭐라고요? 아, 할 수 있을까? 카메라 켜지니까 말이 또 달라져요. 코빅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 다른 거요? 다른 얘기고요.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 히말라야 저기 올라가는 게 있어서. 아, 히말라야? 아, 네. 오케이. 약간 좀 얼굴 표정이. 문세현 왔네요 또. 네. 아, 세현이 왔네. 아, 네. 역시 이거 선배들은 이 복장부터가 되게 프리해요. 한국어 아니야? 한국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웃기려고. 예를 지키는 데라서. 아 저기 우리 저 코미디 빅리그에 사실 이제 정준하 씨하고. 저 자리 좀 내줘요. 아 예. 사실. 아유 욕심을 해요. 좀 살려줘요. 세윤 씨. 예. 세윤 씨가 사실 예. 또 빅리그에서는 좀 맹활약합니다. 예. 우리 선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정말 잘해요. 네. 연기도 잘하고. 아, 후배로 들어온다. 아, 후배로. 진짜로? 네. 저희 둘이 코빅 안에서만. 예. 코빅 안에서만. 예. 여기 안에서만 보는 거죠. 아 너무 잘해요. 여기 그 코미디 빅리그의 넘버원으로서 아, 예. 넘버원이 가야 할 길 어떻게 할까요? 저, 넘버원이 네. 가야 할 길. 넘버원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뭐라도 하나 보여주세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나의 길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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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개인기 준비하고 있었구나. 아니지 그거 아니에요? 네. 아 뭐요? 뭐요? 넘버원 코미디 빅리그의 넘버원으로 가야 할 길. 자 우리 세윤이 형 넘버원 생각하시죠? 또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기회예요. 가자. 이게 기회야. 지금 온 미디어가 너예요. 지금 말로 나도 있어. 온 미디어가 너예요. 지금 너의 한마디만. 자 너의 한마디만. 너가 됐든 안 됐든 한마디 한 거야. 자 넘버원의 길은 뭡니까? 넘버원의 길은 넘버원의 길은 길은 길은! 길은! 기찻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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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지금 근데 예능 연구소 때보다 더 많이 어려워지죠? 설정이 강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연구할게요. 아 지금 완전 코미디 빅리그 넘버원이 지금 쓰시는 게 문선배 너무 실망이야. 차라리 가로수길을 하지. 자 문세윤 씨에 이어서 후배분들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일단은 궁금하네. 일단 양교가 가장 막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양교 씨 가장 막내. 아유 예. 이쪽으로 좀 오세요. 엄청 특이하네. 오 어떻게 머리가 왜 이래? 양교 안 돼. 어?
재밌다, 재밌어. 아, 본인이 진짜 실제 막내잖아요. 네. 막내들은 보통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되나요? 인사드리고, 네. 뭐 청소하고, 코너별로 뭐 이제 마트실 소품이라든 담당하고. 아, 그래요? 이 친구가 저기 개인기도 또 괜찮은 게 뭐예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개인기 뭐 혹시? 네. 판소리하고 네. 재즈의 스케줄 한번 섞어봤어요. 아, 콜라보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섞는 거예요. 제대로 발휘 못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방통 상관 없어. 터뜨릴게요. 자, 정형돈 형님 가겠습니다. 무한도전 때 형돈 씨. 지금 아, 지금 정형돈 씨 선생님 이렇게 모사를 좀 하실 수 있는 얼굴 모사. 얼굴 지금 벌써 웃겨, 벌써 웃겨. 아, 근데 이거 벌써 기대가 돼. 아니, 너무 벌써 웃기는데. 아니, 벌써. 저기 그러면 형이 형돈아 불러주세요. 예, 한번 들어. 야, 형돈아. 해리엠. 해리엠. 근데 왜 세윤이는 왜 완전 왜 안 나와요? 아유, 왜 말이 뭐냐? 원래 있는 영상 저희 뵙고 예예예. 아, 잘 놀러 왔습니다. 아니, 기차길 예. 재밌게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간대요. 형 나간대요. 나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성민 씨 잠깐만 좀. 아 네. 아니 사실 박명수 씨하고 정준하 씨가 이제 무대에 서는 거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일단은 제가 그 받쳐주는 역할이지만 코미디 빅리그 안에서. 1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 세자 책봉! 책봉! 왜 세자 떨어! 오징어가 안 떨어져요! 왕자의 길! 온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한 명은 누가 포기를 해야 돼요. 그게 이게 힘들다니. 네. 누굴 한 명 받쳐주고 네. 누굴 한 명 돋보이게. 둘 다 이게 막 웃기려고 막 이러버리면 그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두 분 중에 혹시 그런 역할을 맡으면 성민 씨가 보시기에는? 정준하 씨가 받치는 게 맞습니다. 네.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그 대사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중요합니다. 네. 아, 야. 우리 정준하 씨는 일단 대본 암기가 돼요. 기존에 네. 뮤지컬도 하셨고 네. 그리고 그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이 애드립이 또 빛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러면 네. 정준하 그래서... 씨는 좀 애드립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약간 그런... 아니, 그러니까 장점이 장점이 또 다 다릅니다. 성민 씨랑 같이 좀 하게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후배들의 개그는 안 짜줘요. 왜냐면 버릇 나빠져가지고 이게 본인이 짜던 아니, 대로 해야지. 진짜 맞아. 진짜 이거 코미디보다 성민 씨가 아, 이게 예능이 많네. 아, 잘해. 애드립이 좀 조곤조곤하고 괜찮은데요? 천천히 네. 두둑치죠. 아, 잘하네요. 와. 아, 좋아요. 세윤 씨. 아, 성민 씨 말 되게 좀 어때요? 좀 되게 잘하지 않아요? 아, 잘하네요. 잘합니다. 아, 지금 연습할 시간이 다 돼서 감독님이 오셨어요. 아, 감독님 오셨어요? 아, 감독님! 아이고, 이게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저희가 얘기 듣기로 김태호 PD가 얘기를 했거든요. 50% 이상의 지지가 나오지 않게 되면 이 코너는 빅리그에서 방송되지 못한다고. 이거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죠? 네, 저는 웬만한 코빅이 나왔으면 좋죠, 저희 입장에서. 근데 이제 아니, 나왔으면 좋겠지만 기대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럼 기대를 한다는 얘기지. 관객들이 전부 다 안 죽어가는 건 제가 어떻게 하죠? 화가 좀 나요. 짜증이 있으시네. 감독님들 중에 그런 감독님들 중에 계세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두 분에게 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좀 있어요? 박명 씨하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게 젊은 색깔이니까 UCC나 뭐 유튜브 야. 같은 것들 많이 보시면 관객들 좀 많이. UCC도 좀 요즘 잘 보여요. UCC가 동영상 올리고 있어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젊은 느낌을 얘기하셨는데 UCC. 아, 이거
조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예. 다 머리 계산으로 웃기려고 배트 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정수였죠, 선생님. 보좌관이에요? 아니, 보좌관이 아니라 예. 당황하셔서 지금 말이 지금 약간... 야채 싶었어요, 유시씨. 그러니까, 유시씨. 그러니까 전국 모의고사 그 몇 등 하셨죠? 그래. 오늘 방송하고 7등, 아니, 관련 없는 거 하지 마세요. 아, 잠깐만, 박피님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아, 좀 약간 별로다 할 때 나오는 나만의 행동이 좀 있을까요? 제스처. 저는 이제 연필을 깎은 다음에 대본을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네. 연필을 많이 쓰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연필 짧아지니까 또 깎아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아, 되도록이면 연필을 안 깎아야. 한번 땅 한번 보이세요. 보이세요? 뭐하세요? 아, 서울. 아, 이거 보니까 연필 밥이 꽤 많은데. 네, 많아요. 저번 주가 조금 오늘 재밌었어요. 네. 어, 연필 밥이 많아요. 예. 네. 당당당당. 네. 나보고 한 달에 150번이라는 얘기야? 답답이 답답이 들었으니까 기쁨이 두 개. 온 국민의 주권 상황 평정원에 그거 기대해 봐라. 그러면 저 두 분은 오늘 여기서 여기 남기고 갈게요. 네. 오, 진짜 있어요? 짜는 거 짜는 거. 아, 저기 여기서 밥도 막 시켜 먹는데 같이 시켜 먹고. 아니, 당연하죠. 와, 진짜요? 아니, 뭐 사주면 못 먹게 하고. 근데 오늘 후배니까 아, 후배대로 해 주셔야죠. 네. 재석이 형 이따가 치킨 한번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하영이 또 피자를 쏘신다. 준하영이랑 명수형이랑 그 여기 안에서는 후배지만 나가서는 또 선배라고 얘기했잖아요. 나갈 때 여러분께 2만 원씩 용돈. 이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드려요. 진짜 태영이가 여기 오니까 깡패네, 깡패네. 자기 멋대로래 막. 아니 멋대로 아니라 또 이제. 와. 아니 좋아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저 함께해 주신 분들께 우리 저 다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